잘해요? 네, 제가 요번 얘기로다가 진짜 사실은 저희가 이런 큰 무대 나오면 안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. 단장님, 싹 모여서 우리 가랑 한 판만 놀게요. 자, 여자들 싹 놓이세요? 이슬아, 조심아, 청춘아, 싹 모여서 우리 지금부터 한 판 놀아요. 뭐를 하고 놀냐면, 제가 이거를 맛보기로 뱃노래를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, 이런 풍을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봤어요. 좋아하시기 때문에, 우리 가랑 신나게 한 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올려주세요.
잘 쉬었네. 아, 즐겁지요? 아버지 이런 노래 오래간만에 뭐 들으니까 좋지요? 이런 노래가 이런 분위기일 때 해줄 수 있지. 막 사람. 아이고 감사해요. 아이고 감사해요. 고생이라기보다도 그냥 집 밥벌이 지가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. 아유, 그래도 어쨌든 열심히 먹고 산다고 이렇게 보태주니까 감사해요. 복 많이 받으셔요. 있었으면 뒤에 있는 애들도 한 장씩 주고 가면 안 돼요? 나만 고생한 게 아니고 다 같이 고생했는데. 요즘에 어렵지? 경기가 어려워. 그래야 막 달라는 일은 안 돼. 안 그래요? 한번 찔러봤어. 맥히나 안 맥히나. 찌르는 사람마다 다 나올 것 같아. 왜? 오빠. 찔러본 게 희한해서 오빠가 10,000원 줘볼 티야? 오빠도 한번 찔려보게나. 내 생각에 오빠 주머니 나올 것 같다. 그치? 어. 그래야. 우선 여자들이 우리 같은 그지들 우선 일단 찔러봐요. 찌르는 사람마다 다 나오진 않아요. 어머나 나눠 가질까? 아니 나 혼자 다 가질까? 나눠 가질까? 찢어라. 나눠 가는 거는 저 돈통이 같더라. 저번에 떴네. 고맙습니다. 고맙고요. 제가 이제 진짜로다가 예, 지금 어차피 사람 많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미스리품만 불러줄게요. 왜냐면 미스리품만 사람 많은 시간에 불러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했는데 또 제가 하다 보면 좀 이따가 또 저도 또 올라가야 되고 단장이 들어와 시간에 한 사람만 너무 길게 하면 질려요. 질린다는 거 아니 맞죠? 아무리 맛있어도 계속 먹으면 질려요. 저 통째로 들어와봐. 죄송해요. 내가 저걸 뚫어야.